분명 카메라가 있었을 텐데. 이전에 가장 처음에 차 안을 점검했을 때 싸구려 카메라를 발견한 것을 생각해냈다. 그때 대충 본 바로는 아직 몇장 정도 남아있을 걸 생각하지만 끄집어낸 카메라를 손에 나는 필름을 확인한다. 다행이야. 아직 두 장이나 남아있어. 기다렸지? 자, 찍어줄게. 에? 사진이야, 사진. 모처럼 여기까지 왔으니. 싫어. 야, 그렇게 말하지 말고, 뭐랄까, 이렇게 포즈 좀 취해봐. 그렇게 말하면서 나는 그녀를 향해 카메라를 든다. 이봐, 좀 기쁜 듯한 표정을 좀 지어보라고. 하지만 부끄러운 건지 드디어 이쪽을 바라봐도 불편한 듯한 표정밖에 지어주질 않았다. 어쩌면 이래봬도 그녀에게 있어서는 노력해서 미소를 지으려고 하고 있는 걸지도 몰라.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사진을 담으려고 하자. 저기 죄송한데 사진 좀 찍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에, 아, 그러죠. 어디선가 커플같이 보이는 두 사람이 한 손에 카메라를 들고 우리들이 있는 곳으로 다가왔다. 그럼 찍습니다. 네, 부탁드릴게요. 즐거운 듯이 어깨동무를 하고 미소 짓는 두 사람. 나는 그런 둘을 파인더에 담고 셔터를 눌렀다. 고마워요. 그럼 대신에 두 사람도 찍을게요. 에, 아니, 우리들은 이쪽에서 찍어도 되겠죠? 그것에 대한 대답을 하기보다 빨리 내 카메라를 받아들이려고 라고 해야 되나? 마치 뺏듯이 가져간 남자. 분명 약삭빠른 짓을 하고 있는 것일지도 몰라. 주저하는 우리들을 무시하고 재빨리 카메라를 준다. 이봐요, 둘다좀더 붙어봐요. 그 말에 나는 조금 그녀 몸을 붙인다. 변함없이 표정을 드러내지 않는 채지만 옆에 있는 그녀도 변명할 여지없이 붙어주었다. 저기, 조금 더 포즈를 취해보시지 않겠어요? 괜히 많은 것을 주문하는 어딘가의 남자, 보아하니 그 남자 애인도 질린 얼굴로 이쪽을 보고 있었다.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 나는 이 녀석의 등에서 어깨로 천천히 손을 올렸다. 처음으로 만진 그녀의 몸. 전에 샀던 유아틱한 옷에 허리까지 내려온 긴 머리 감촉이 손에 퍼진다. 정면에 카메라를 바라보는 나에게 그런 그녀의 표정까지는 보이지 않지만, 하지만 어쩌다 한번 보여주는 그 부끄러운 듯한 수줍은 듯한 그 표정을 지워주는 것일지도 몰라. 그럼 찍을게요. 무사히 찍은 것에 납득한 것인지 자기들 차에 돌아가는 커플. 우리들도 차로 발길을 돌렸다. 애인이라 뭔가 착각한 듯한데? 어쩌면 말이야, 우리들 그렇게 보일지도 몰라. 조금 익살맞은 내 말. 무슨 이유에선지 즐거워서 그런 어조로 말을 이어나가 버린다. 야, 너, 있잖아, 새침이 어떻게 생각해? 뭐야, 나이도 어린 주제에. 그런 내 말에도 평소처럼 똑같이 창쪽으로 고개를 돌린 채 그녀. 그 표정은 변함이 없었고 내 쪽은 보려고 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것은 언제나처럼 먼 곳을 보는 눈이 아니라 부끄러워서 얼굴을 돌리고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들었다. 1월 29일. 고개를 드니 높이 뜬 해. 겨울 특유의 맑은 하늘이 어디까지나 이어지고 있었다. 그로부터 조금 더 가서 도착한 스모토 인터체인지 다시 우리들은 일반 국도로 내려간다. 드디어 도착했어. 응. 그날 7층을 뛰쳐나고서 900km나 되는 거리가 표시된 차의 미터기. 아무렇지도 않게 정말 여기까지 도착했다. 그럼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가야 돼? 남쪽으로. 남쪽이라. 알았어. 그녀의 지시대로 길을 탔다. 사실은 여기까지 왔다면 나도 장소 정도는 알고 있었다. 눈앞에는 관광 안내 같은 간판이 몇개 정도 보였다. 하지만 인간 내비게이션인 그녀에게 묻는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될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무슨 이유에선지 그렇게 하고 싶었다.
네, 저장 한번 하고 할게요. 아, 잠깐. 에코까지 했죠? 저장 안 해도 되구나. 와, 이제 챕터 두 개가 남았네요. 챕터 7, 나르키소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해가 오렌지색으로 물들어갈 무렵. 아무도 없는 겨울의 모래사장, 차갑고 센 바람이 소나무 숲을 흔들고 있었다. 그런 모래사장 차를 들여놓고 나는 그녀에게 운전석을 양보한다. 야, 클러치에 발 닿니? 괜찮아. 잘했어, 그럼. 다음 기어를 중립해서 세컨드로? 알고 있다고. 아, 예, 그럼 마음대로 해봐. 응, 알았어. 작은 몸집으로 온 힘을 다해 발을 뻗는 그녀, 진지한 얼굴을 하고 핸들을 쥐고 있었다. 조수석에서 몸을 내밀며 말을 거는 나. 좋았어, 다음은 천천히 클러치를 떼. 응. 그리고 제대로 긴장하고 있는 모습으로. 예상했던 대로 노킹이 심하게 일어나 버린다. 이봐, 좀더 부드럽게 클러치를 떼. 응. 말로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지만 역시 그렇게 쉽게 잘될 리가 없지. 조금 입을 앙 다물고 운전 연습에 몰두하는 그녀 얼굴. 평상시라면 표정을 드러내지 않는 그녀에게 그런 모습에 난 흐뭇하게 생각해버린다. 어이어이, 너무 허접한 것 같은데? 아, 알고 있어. 머플러가 조금 망가져서 시끄러워지는 새코패. 아무도 없는 이 모래사장에 마치 통곡의 목소리처럼 울려 퍼졌다. 석양이 천천히 밤하늘을 바꿔줄 때쯤, 불었다 멈췄다 했던 바닷바람이 완전히 육지 바람을 변할 때쯤, 어느샌가 하늘에는 커다란 달이 얼굴을 내밀고 있었다. 꽤 익숙해진 모양이야. 응. 그 대답과 동시에 기어를 3단까지 올린다. 완전히 클러치 조작에도 익숙해졌고, 이 좁은 모래사장을 자유롭게 달렸다. 이 정도라면 말이야, 너 학원 안 가도 면허 딸수 있겠어. 그런 거야? 뭐 신빙성은 없지만 갓 면허를 딴내 말이니까. 지금에 와서 우리들이 면허를 딴다 한들 의미가 없어. 그런 것은 서로 잘 알고 있어. 지주도 있고 약도 있고 머플러가 고장나 시끄럽지만 은색 코페는 코페다. 하지만 시간이 없어. 미래가 없어. 그걸 알고 있으니 나는 괜히 슬프게 느껴졌다. 그런 말이야. 대신에 내 것을 줄게. 그렇게 말하면서 나는 호주머니에서 내 면허증을 꺼낸다. 그것은 원래대로라면 차례를 잃어버릴, 뭐냐, 잃어버린 면허증. 자, 졸업증 대신이야. 받아도 사용할 시간은 없을 거야. 야, 사용하지 말라니까. 나도 비슷한 경고. 결코 피한 녀석이 없는 7층, 높은 천장 15cm밖에 열리지 않는 창문, 하얀 비닐 팔찌. 세 번째가 마지막으로는 그녀의 두 번째, 나는 세 번, 난첫 번째. 그럼, 자, 졸업 축하해. 응, 고마워. 작게 끄덕이고 내 면허증을 받아든 그녀. 이걸로 그녀도 보통 면허 소지자다. 쿠페만이 아닌 세단도, 콤버티블도 무엇이든 좋아하는 차를 몰수 있다는 이야기였다. 분명 어디든 마음에 드는 장소로 갈수 있다는 이야기다. 그로부터 대충 차를 몬후 우리들은 목적지인 수선화가 보이는 장소에 도착했다. 일단은 관광지일 텐데 여기 외지 탓인지 아니면 밤인 탓인지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조용해진 밤의 어둠 속 우리들은 새벽을 기다리며 어두운 차 안에서 가만히 앉아 있었다. 있잖아, 불안 켜? 응, 배터리가 나가버릴 것 같으니까. 그렇네. 엔진도 꺼진 어두운 차 안, 패널에 둔탁한 빛만이 10개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그런 소리와 빛이 사라진 이 협소한 차 안에서 거의 대화도 하지 않았지. 날이 밝기만을 기다린다. 그리고 뒷좌석에 내팽겨 쳐둔 세탁물 더미, 두꺼운 청바지나 트레이너, 그런 대로 쓸만한 타올.
그중에서 몇 장인가를 꺼냈고 우리들은 이불 대신 몸에 감고 있었다. 춥지? 응. 그럼 더 붙어 있어도 돼. 에? 자, 사용하지 말고 이쪽으로 와. 조수석에서 추운 듯이 몸을 떨고 있는 그녀에게 나는 내 무릎 위를 가리켰다. 분명 그쪽이 더 따뜻할 테니까 말이야. 별로, 난 아무렇지도 않아. 그렇게 말하면서 몸을 떠는 그녀, 차 안에도 하얗게 입김이 서리고 분명 고집을 부리고 있었다. 아니면 네가 추우니까 그러는 거야? 뭐 상관없잖아. 그럼 알았어. 그리고 느릿느릿 내 쪽으로 다가와 미안한 듯 무릎 위에 웅크렸다. 봐, 조금은 따뜻해졌지? 응. 바깥에 추위에 새하얗게 김이 서린 프론트 미러. 그 백색과 밤의 어둠으로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머지않아 새벽. 분명 그때에는 흰꽃이 일면에 퍼지겠지. 점점 밝아오는 밤. 솟아오르는 해가 어둠을 진보라에서 연한 흰색으로 바꾸어 간다. 그리고 해가 밝아오는 동시에 눈앞에 펼쳐진 하얀 꽃들. 지금까지 검은색밖에 없었던 장소에 나타난 흰색과 노란색.